새로운 곳을 찾았던 넌 작년의 이야기 털어보인 갈림길 뭐로 들여가는지 내게 묻는다면 손자 그 따윈 아냐 그 기억에 늘 헤매이던 철부지한 아이 멀리 가고 있었지 뭘 필요로 했는지 지금 세상이 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겨울보다 여름이 감성적일지 몰라 걸음을 멈춰 올려본 하늘빛이 안녕 따가운 햇살 여름아 넘어지는 파도의 루프와 평범해서 찬란한 어느 날난 아직 기억해 어두 밤자 우리의 기억 속 우리가 제일 뿌듯하게 그려지를 봐 추억할 수 있게 그 더위 속 깊게 우릴 데려다줘 보면 창든 매미 소리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드네 바라기 사실 원한 건 이미 가진 것들이 전부야 어쩌면 겨울보다 여름이 감성적일지 몰라 이제 알았으니 조금 더 가까이 눈 따가운 햇살 여름아 넘어지는 파도의 루프와 평범해서 찬란한 어느 날난 아직 기억해 어두 밤자 우리의 기억 속 우리가 제일 뿌듯하게 그려지리 봐 추억할 수 있게 그 더위 속 깊게 우릴 데려다줘 지는 바람 안녕 바다 별 띄운 밤바다 하늘을 봐 불꽃 놀이다 안녕 첫 만난 새로운 나야 선물 같아 이 순간이 말야 나라는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여름 인사라고 데스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가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무더운 여름 낮이라서 여름 인사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이 노래는 참 아쉽게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데모 버전으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쉬운 분들이 계신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이무진 정규 1집 촉구를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다 할 명분이 생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받은 게 참 많아요. 우선은 너 하나 그리고 우리란 말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그거면 됐지요. 우리만의 기억 과분한 선물이지요. 너로 인해 난 놀랍게도 변한 게 참 많아요. 맘속에 너와 날 가득히 채움받아 잡은 두 손 사이로 붉은 실이 보이죠.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근데 있잖아 자연스런 고백이 난 제일 어려워. 내 맘을 뭐 쉽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그땐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빛나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대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 가장 훈한 이유. 조금은 수줍어도 굳게 잡은 두 손 놓지 않기로 약속. 마지막까지도 꼭 함께 하기로. 그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빛나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대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 가장 훈한 이유.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순간들 중에 만난 우리 우연과 얽힌 운명들 중에 가장 찬란한 순회 그 서막 끝에 무대. 너에게 정문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은 거. 기억 속 찬란함이 온통 너란 거. 그댄 오늘도 정말 예쁘단 거. 전부야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난 이제 준비해 둔 모든 말을 꺼내줬어. 항상 내 맘 안 견 담아뒀던 proposal. 그댄 내일도 아름다울 거란 것. 그게 내 가장 훈한 이유. 그저 너란 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혼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 아직 나이가 25이고 군대도 안 다녀왔고 막 연애 경험이 엄청 많지도 않고 해서 청혼하고 싶단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청혼가를 만들어야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업실에 앉아서. 내가 언젠가 청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서 청혼을 하게 될까? 한 사람과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떨 때 느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막 이것저것 이유가 나왔어요. 뭐 이 사람이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가 될 수도 있고, 나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나의 어떤 가난함을 조금은 지워줄 수 있겠다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테이크인데 그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돌고 돌아서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로맨틱한 청혼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본 노래입니다. 가끔씩 찾아듣는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봤고요. 이 다음 노래로는 지금은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일전에 저는 정말 많은 꿈들을 꿨었어요. 이루고자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냥 학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 사람 멋있다 거기서 그치기도 하고 뭐 다행히 뭐 한 가지에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가수가 되었네요. 우주비행사 들려드릴게요. 나이를 매우 놀라게 했던 새까만 world of zero gravity 빛의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내키도 늘어나는 곳 How the universe I was out of this world 우주비행사 외계인 수많은 행성 화지께서 바치 지구 밖엔 달 토끼와 자밖에 없는 줄 말도 안 돼 큰 세상은 작은 점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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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universe I was out of this world 우주비행사 외계인 수많은 행성들이 universe out of this huge world 주동화 책에서 아이는 거선내가 되었고 돈 내면 갈 수 있어졌지만 이젠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 신경 꺼야지 다들 어릴 때 어떤 꿈들을 꾸셨었나요? 네, 뭐 알았어요. 나무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그마한 편견을 조금만 이렇게 치우고 넓게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꿈들을 꿨던 때가 있더라고요. 변성기 2차 성징을 겪기 이전에 미취학 아동일 때 있잖아요. 저 또한 많은 꿈을 꿨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뭐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직업 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미쳤던 거죠. 뭐 아무튼 뭐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타 등등의 꿈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꾸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정말 정말 가볍게 말했던 무진이는 지금 타이니 데스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연주하고 계신 분들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베이스의 서근주! 드럼의 장동진! 피아노의 권지수! 기타의 권한얼 키보드의 최지수 보컬의 이무진
마치 준비된 것 마냥. 좋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몽. 이걸 나는 등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때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지릴 날이 없던 우리 난 always she's 내게 맞지.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내 뱃살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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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곧 새 엔딩이다. 그래지즌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저가니까 이 미소에 싸우고 있어. 우리 서로를 보며 눈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키트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원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놀아놨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 내 향을 잊음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1분 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순위의 단위 속에서 무한한 에피소드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님 말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생겨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곧 내가 되고 그런 내가 자라고 혹은 다시 키가 줄어들면서 그 에피소드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추억하곤 합니다. 그걸 전 궁상이라 불러요. 사전적 정의는 달라요, 궁상에. 근데 전 그렇게 부릅니다. 제 궁상 속에서 아마 영원히 기억하게 될 무언가들을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노래들을 만들 예정이니까 제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음악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타이니 데스크 밖에서도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 중에 가장 뭔가 아쉬운 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와의 이별인데
뭐 누군가한테는 되게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뭐 어쩌면 맞죠, 배부른 소리가. 근데 저는 가수 이무진, 곡자 이무진, 무대인 이무진보다 대학생 이무진을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했었어요.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오르지만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나간 오디션에서 너무 잘 되어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타이니 데스크까지 오게 된 제가 그 이전의 이무진을 떠나보내는 내용의 노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어서. 자취방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 전혀 두렵지 않은 듯 괜히 괜찮지 않지 않은 척 괜찮음을 보인 후 적막이란 이름의 마지막 손님을 나의 자취방에 들여봅니다. 짐 정리를 끝마친 후에야 제 비령과 인사 그 후에야 기본 옵션 가구 하나만 이곳에 남아있어. 이제 남아 저 떠나버리면 펴버릴 공간이 그려지지 않는다. 괜히 섭한 마음에 방구석을 찰칵 이거 진짜 공상을 안 떨 수가 없구나. 어른이 되기 싫은 나는 처음 겪는 일이 전혀 무섭지 않은 듯 괜히 괜찮지 않지 않은 척 괜찮음을 보인 후 적막이란 이름의 마지막 손님을 나의 자취방에 들여봅니다. 이 방에 살다시피 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 인사는 본인도 껴달라 찾아와. 이거 진짜 공상을 안 떨 수가 없구나 라는 내 말에 끄덕거린 생각해보면 이 방은 치열했어. 왜 나는 혼자 그리 쓰러져가며 싸웠어. 상대가 없어서 이기지도 못했어. 대체 왜 난 누굴 위해 그랬어. 아파야 했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러모로 짙어질 많은 흉터를 새긴 후 적마가 잘 있어라는 한마디에서 둘은 작별 인사를 마칩니다. 동이도 안녕 마트도 안녕 광덕공원 안녕 안산천 정류장 수라상 서울 예대 스물하나 일년의 추억까지 모두에게 눈에 담으면 담을수록 미련만 거짓기에 오르펴서와 같은 맘을 먹은 채로 정마가 안녕 널 이곳에 두고서 마지막 외출문을 닫습니다. 동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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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타이니 데스크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